안녕하십니까. 강간TV 뉴스다팀의 강간스타들의 첫 번째 강의 들어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저그대 테라 테라드 저그대가 하나 있습니다. 처지 경기를 뒤로 밀어놓은 채 우리가 새롭게 화끈하게 원래 스타크래프트 하면 정말 이 타격감 격투 게임 뺨치는 타격감으로 상대방과 이런 치고받는 이런 것들을 원래 우리가 즐겼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막 도망다니면서 질질끼고 원래 우리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뜨거운 거 좋아하잖아. 막 화끈한 거 막 몸을 막 부딪히고 막 몸의 대화를 나눠 제끼면서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전투민족이잖아. 어디 가서든 시비 걸고 말이죠. 어디 가서 댓글 달아가지고 어떻게든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티 존나 못생겼다! 이티 정말 싫다! 이러면서 댓글 달면서 우리 싸우는 종족. 우리는 전투민족.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투민족답게 전투로서 상대방과 게임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투, 우리의 전투력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전투력은 얼마나 강한지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전투력이 손백에님 100% 10개 감사합니다. 전투력이 얼마나 빛을 발할 수 있느냐에 경기의 승패가 갈린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갑니다. 때려줘요 퍼블 전기충격 출발. 좋죠? 자, 이 전기 충격을 통해 상대방이 또 심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심리를 건드리면 사실 심리도 못 간다는 거죠. 자, 계속 흔들어줘요. 이거는 이 프로브가 뭔가 상대방 SCP 잡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상대방 SCP 이렇게 빼서 야, 나 따라다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갑니다. 그리고 상대방 지금 여기서 팩토리를 짓겠죠. 팩토리를 짓는 거 최대한 견제합니다. 찢어요. 찢어. 무슨 말이 필요해.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도망다니다 팩토리 짓는 거 발견하자마자 전기 충격 한번 찍! 하고 도망갑니다. 찌질해 보일 수도 있어도 이게 제 선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 순입니까? 제 순실 죄송합니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우리는 전투민족답게 전투로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투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 싸워요 라트 요 베이비 컴온 싸워야 돼. 지금 가벼워하십니다. 흔들어 제끼고요. 어쨌든 상대방이 제 빌드를 알던 모르던 모르던 알던 때려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끈하게 상대방을 밀어 제낄 수 있는 그런 능력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능력을 지금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맞아요. 아유 무슨 소리야. 자 뛰어오면서 바로 우리 전투민족이잖아. 전투를 하려면 게이트 4개 정도는 있어야지. 4개이 뽀개이. 자 뽀개지 말고 뽀개이. 자 이거 중요한 거는 이 뽀개이를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해주고 자 압박해주면서 이 뽀개를 이용한 상대방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갑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가 중요한 거지. 간다. 지금부터 싸워요. 자 말이 있어도 싸웁니다 여러분들. 말이 있어도 말이랑 그러고 교환해도 싸웁니다. 이거 갑니다. 미친 전투민입니다. 전기 충격 출발! 전기 충격 출발! 잡았어요. 잡았어. 탱크 나왔는데 탱크 나왔어야 돼. 탱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탱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빼야 돼요. 사람이 있거랑 싸워요. 드라운드 사람이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얘도 거의 탱크팀이잖아. 자.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상대방 밀어 제꼈다라는 건 지금 추가되는 이트라고 4개. 자, 4개면은 탱크, 원 탱크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상대방이 앞마당 멀티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올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적극적으로 나올 일이 없다라는 거는 이거 무슨 어떤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랄리포트 살짝 뒤로 뽑아주면서 드라군을 뒤로 모아요.
그래서 사내방이 생각하는 것보다 드라군이 그냥 뭐 3개밖에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면서 앞마당만 대하게 만들어주고 탱크 위에 있다 탱크 시즌모드 했네 탱크 시즌모드 한 개 딱 돼 있다 확인해주면서 들어갑니다 갑니다 싸워요 아 여러분들 전투민족이잖아 언덕탱크 무서워할 거야? 아니잖아 언덕탱크 쏘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언덕탱크 좋아요 전투민족 우리는 전투민족 싸워 우리는 전투민족 좋아요 깔끔하죠? 이걸 SCP랑 붙습니다 여러분 SCP랑 붙어요 SCP랑 붙어요 그리고 우리는 게이트가 4개잖아 4개이잖아 싸웁니다 전투를 펼쳐요 여러분들 싸워서 이겨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전투 민족이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라군 열심히 때려주면서 상대방 입구 쪽에 SCP 열심히 때리고 사려면 탱크 나올 때입니다 탱크 시즈모드 탱크 때립니다 탱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터쳐요 브라이터키즈씨 몇 개 때려주도록 하면서 사내방 앞마당 쪽 드라군 계속 옵니다 드라군 연속 드라마 아니죠 자 연속극같이 사내방의 탱크를 잡아내면서 SCP도 잡아내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투민족 후후 안녕 탱크 넌 사람이 아니잖아 새끼야 자지 아체제 이렇게 돼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우리는 전투민족 몸을 부대끼면서 싸우는 게 원래 우리의 특성이잖아 우리 이렇게 싸웁시다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존슨을 위해서 싸웁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돼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